하이틴 영화 주인공들의 방. 잡다구리 해도 이렇게 힙하고 러블리한 방을 꾸며보고 싶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하이틴 영화 속 방처럼 꾸미는 법. 지금 오늘의 집이 알려드릴게요. 오구오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방 컨셉은 하이틴입니다. 하이틴 하면 어떤 감성이 떠오르세요? 경쾌하고 사랑스러움? 풋풋함? 지금 이 공간은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가십걸 등 하이틴 영화를 아주아주 좋아하시는 20대 여성 신청자분의 방이에요. 가족들과 살고 있는 3평 방과 1.5평 베란다 공간이 3, 2, 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Come on! 첫 번째, 줄 조명 사용하기. 하이틴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줄 조명. 방 곳곳에 줄 조명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방의 밝기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아지트처럼 아늑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침대 윗부분이나 거울 위 같이 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곳곳에 지그재그로 달아주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것과 동시에 훨씬 감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어두운 방 조명을 탁 켰을 때 그 느낌이랑 하루의 피로가 가시고 역시 집이 최고야 내일 회사 가지 말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엽서와 포스터 활용하기. 하이틴 하면 뭐다? 엽서와 포스터다. 하이틴 영화엔 늘 주인공들의 개성이 보이는 엽서와 포스터들이 등장하죠. 이처럼 밋밋한 벽면에 엽서와 포스터들을 활용하면 엽서, 포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컬러로 방 전체적으로 풍부한 컬러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방 인테리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가성비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세 번째, 전신 거울 놓기. 하이틴 영화 속 주인공들은 항상 아싸에서 인싸로 거듭나죠. 그러기 위해선 Girls on Top으로 꾸밀 수 있는 쇼룸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 안 나만의 쇼룸을 꾸미기 위해서 먼저 전신 거울을 메인으로 놓고 그 옆에는 행거를 놔둡니다. 행거는 옷을 걸게 되면 아무리 옷을 예쁘게 걸어도 어수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 시선에서 가리기 위해 문 뒤로 배치해요. 거기에 식물, 조명, 드림캐쳐 등으로 포인트를 얹어주면 나만의 쇼룸 완성! 덤으로 좁은 방 공간에 전신 거울을 놓으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또 바닥에는 러그를 깔면 영역을 나누는 효과가 있어 쇼룸 공간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이틴 영화 속 방으로 꾸미는 세 가지 방법 잘 따라오셨나요? 참 쉽죠? 여기에 하이틴 감성 한 스푼을 더 얹기 위해서 컬러가 빠지면 섭섭하죠? 이런 하이틴만의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파스텔 핑크를 방의 메인 컬러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식물들로 녹색을 더해주어 방 전체적으로 싱그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주었습니다. 추가로 구조적인 팁을 드리자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이는 뷰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시야에 큰 가구가 보이지 않도록 해 베란다 방향을 봤을 때 시원한 개방감을 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공간감을 주기 위해 침대역 책상을 좁은 형태의 투명 책상으로 두었고 다른 가구들도 두꺼운 두께감이 없는 가구들을 사용했어요. 특이하게 신청자분의 방은 베란다 공간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로 1.5평 정도 되는 베란다 공간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신청자분은 보통 휴식을 취할 때 책을 보거나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엔 나무 타일을 깔아 방 공간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실내화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또 침대의 아늑한 휴식 공간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한 취미 공간 느낌을 주기 위해 화려한 패턴의 커튼과 에스닉한 러그들을 깔아주었어요. 또 방과 베란다의 톤을 이어주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식물을 활용해 포인트를 주어 완성했습니다. 하이틴 영화 주인공이 살 것 같은 나만의 아지트 공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과 팁들을 활용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특색이 담긴 공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의 집이 알려드릴게요. 혹시 또 보고 싶은 인테리어 컨셉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방을 꾸미러 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구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